용아 반갑습니다. 데려왔습니다. 바로 DX 마징가 Z 재판. DX 초합금 혼. DX 초합금 혼. 아 대충 DX 마징가라고 말아듣잖아 임마. 자 그럼 빠르게. 야 그래도 박스가 두껍다. 약간 그 골판 느낌. 확실히 옛날보다 싼 마이스러운 느낌이 되긴 했다. 튼튼해지긴 했는데 난 좋아 이게 차라리.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 그럼 봐봐, 너 싼 마이 체질이 아닌 전 거를 받을 거야? 아니면 싼 마이 체질이 이걸 받을 거야? 나 둘 다 받을래. 하나만 한다. 둘 다 받을래. 하나만 한다면 임마. 아 왜 자꾸 고르라 그래. 31cm? 32cm? 반 올리면 국룰이다. 그래? 하긴 내가 25cm니까. 어? 반 올리면 국룰. 양심이 없네. 32cm 1091g 강철의 성. 프로관에노 싫어. 개선점이 매우 많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근데 생긴 거는 술내가 불풀 난다. 대체 뭐 특당 로봇인데. 그렇지. 야 그래도 봐. 어우 뻑뻑하네. 이게 제일 중요해 나체. 여기 넣은 거. 어? 야, 왜냐면 초판이 있잖아. 내 초판을 움직이잖아. 그럼 이게 알지? 이게 툭툭툭툭 이거. 근데 얘도 결국에 떨어지네. 아 이거? 어. 아 여기서 더 하려면 더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면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때처럼 막 툭툭이 아니라 힘을 줘야 떨어져. 그래. 장족의 발전이야. 그리고 로켓 펀치는 아예 삭제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팔꿈치도 그렇고.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만질 때 존나 킥 맞았거든 팔꿈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리 있지. 어. 뻑뻑함. 야 이 정도면 많이 개선됐지. 야 반다이 주제. 강철 껍데기 다 입혀놨는데? 어! 야! 야 이건 좀 선 넘었지. 거기다 라체 느낌이 좋아. 아니 이 정도 괜찮아. 그 생각해봐. 예전에 진짜 나왔던 그 기존 초본 있잖아. 반다이한테 돈 받았냐? 반다이 직원 중에 되게 이쁜 사람이 있더라고. 리뷰나 해라. 아무튼 친구식. 아 근데 저기는 좀 아쉽긴 하다. 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일자 벌리기 다 된다고 해도 무릎이 확실하게 구부려지지가 않잖아. 아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솔직히 얘가 뭐 기믹으로 노는 애지 가동으로 노는 애 아니잖아. 야 근데 이거 있잖아 여기. 만약에 이거를 올라가게 하려면 빤스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스커트가 위로 올라가는 빤스. 가동용 빤스. 어 가동용 빤스 하나 더 넣어줬으면 안 되네. 잠깐만. 충분히 되게 할 수 있는데 그치?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번에 재판하면서 팔꿈치 금형을 아예 새로 깠잖아. 솔직히 저기는 나는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아요. 초판 같은 경우는 리모컨 외에 쓸모가 없었거든? 그렇지. 근데 얘는 이렇게 만지는 지금 맛이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초판은 손이 안 가. 근데 얘는 손이 가. 어 잠깐만 내가 문득 생각이 들거든? 이 초판에 또 값어치가 하나 있네. 어차피 이거 껍데기는 호환이 될 거란 말이지. 아 그러네. 이 또 재판의 뼈대에다가 초판의 껍데기를 씌운다. 야 그럼 일단 둘 다 있어야 되네. 초판 시대를 지키기도 몇 개 갖고 있냐? 아 없어 나는. 초판 가지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X된 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좋댔지? 개조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기다 초판 껍데기 딱 씌우면 괜찮네. 그렇지. 야 머리 좋다. 아, 옷갈아 입히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아니냐.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좀 어거지다. 이제부터 이 자세는 히어로랜딩이요. 나가 그렇다면 그런겨. 이거는 대머리가 대머리 아니라고 우긴 거랑 똑같은 거. 누가 그렸어 대머리가 대머리가 아니라고. 나? 내가 인정해 대머리인 거. 근데 왜 지금 인정 안 해? 뭘 인정 안 해? 히어로랜딩 아닌데 히어로랜딩이라고 우고 있네. 불쌍하잖아. 근데 솔직히 이게 어우씨 구 금형을 가지고 약간의 리뉴얼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거 치고는 괜찮아. 견고하고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번에 있던 애는 강철의 성이 아니라 강철의 화약 체질이었거든. 강철의 낙지. 어 강철의 낙지. 그러니까 강철의 성이 그 성이 아니라 다른 성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래도 좀 강철의 성 같긴 해.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면 이게 다리 움직일 때 있잖아 이거. 나 뻑뻑한 건 좋거든. 근데 끼기기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찍찍거리는 거. 어 쥐새끼도 아니고 그거는 쪼까 그래. 저거는 근데 이게 뭔가 좀 금형한 차이를 확실히 보이긴 하네. 신금형과 구금형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은 좋아. 그러니까 반다이가 다른 물건들도 이 라쳇을 썼으면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게 팔이니까 괜찮지. 이걸 만약에 하체에 썼으면 또 낙지가 올 수도 있어. 그렇긴 해. 근데 저거를 만약에 사이즈를 키워서 강도를 강하겠다 그럼 또 얘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치. 아 근데 이거 기분은 좋다. 아 근데 보고 있으니까 또 열받네. 왜? 이것들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어 그런 생각 안 드니? 항상 그렇지.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보여줄 건 없다 움직임에서는. 그렇지. 리모컨은 이쁘게 나왔다. 그레트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겠지. 근데 이게 스티커인가? 아 스티커 아니고? 스티커 아니냐? 봐봐 의외네? 3 2 1 0 84. 솔직히 여기서 따로 봐도 다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이거만 있으면 돼.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이거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응 그래. 이거만 있으면 돼. 제일 꼬았던 거 초판에서.
자, 스크란다. 너 그거 알아? 이게 한동안 30, 40만원까지 갔던 거 알아? 이것만? 내가 40만원 주고 샀거든. 잘못 들은 거지? 잘 들은 거 맞아. 응, 내가 뭐라 물어볼 거지? 오빠? 병신이야? 이거 그래도 터전크루스 나이프가 있거든? 물론 이게 쓸모는 없어. 난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 그거 왜인지 알아? 왜? 옛날에 저거 스크랜더 비싸게 팔아먹으려면은 그래도 뭐 도색도 좀 돼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긴. 그레이트는 저런 거 없어, 밤에.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 뭐 어디다 쓸 건데, 그거를? 있어야지, 제트는. 내가 쇼츠를 이것저것 찍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쇼츠 다 필요 없고 그냥 브리스 트와이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반박할 수가 없네. 나머지 궁금하지도 않을걸? 만약에 이거 기믹을 보여준다고 딱 여러 개 찍었다? 그럼 여기서 너 다 볼 거야? 아니면 브리스 트와이만 딱 보고 그냥 끌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볼 거야. 브리스 트와이만 보지 않을까? 다 옛날에 봤던 거라? 아, 이거는 신형이잖아. 궁금하지가 않아. 그래? 난 이미 다 봤거든. CCS 마징가 제로와의 퀴비규입니다. 와, 근데 이 세월에 그게 느껴지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이건 약간 역사를 보여주는 거지. 역사에 이거 그림 된다. 아, 딱이네. 얘도 이렇게 둘러오거든. 야, 이렇게 짝꿍인가 보다. 야, 야, 대머리가 대머리 정수리를 두르네. 개새끼가 진짜. 야, 봐봐, 졸라 잘 어울리잖아. 아, 근데 얘도 나름 리파인 좀 많이 했어. 아, 진짜 나빴다. 대머리 만지기. 자학개그야? 난 빡빡이지, 대머리가 아니야. 그래, 그게 대머리야. 자, 오늘은 초학금원 DX 마징가 Z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기믹으로 놀면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솔직히 움직임은 허접하긴 해요. 근데 아시트보단 난 것 같아. 아유, 자꾸 아시트를 왜 얘기를 해. 아니, 저는 이게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얘가 얼마지? 지금 80만원 하지? 80에서 85 정도? 80으로 살 수 있는 걸 얘기해줄게. 자, 봐봐. 헤비메탈 마징가 Z 하나 사고, CCS 마징가 제로도 하나 사고, 센티넬 마징가 칼리언 하나 사고, 그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 그 세 개 다 살 수 있어. 아, 근데 걔네는 사운드가 안 나와. 굳이 들어야 돼? 네이버로 내면 되지, 참. 아니, 뭐, 핸드폰 어트로도 되고, 혼자 내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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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대모 크레이 브레스트 화이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셀프 기믹이야? 근데 그거 말고는 이게 움직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난 이것만 진보되면 나머지는 욕심이 없었거든? 이것만? 이거는 좋아. 그리고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거든. 그래가지고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레트로함,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소양이야. 레트로한 이 마징가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나오는 신형으로 해서 졸라 이쁘게 만든 마징가를 가질 거냐 딱 물어보잖아? 그럼 나는 진짜 1도 망설이지 않고 신형을 가질 것 같아. 너는 어떠냐? 나? 저게 뭔데? 이거? 레트로. 근데 그래도 이거 값어도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만족해요. 괜찮아. 취향이니까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취향이니까. 취향은 존중되어야 돼. 근데 내 취향은 아니야. 그거지. 나도 초판 있다고. 그거였어. 자, 그럼 용자였습니다. 그래.